씻을 새, 예식 예, 씻는 예식이라는 뜻의 세례식. 성찬 예식과 함께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예식 중 하나인 세례식은 죄사함과 구원, 하나님의 제자됨을 공표하는 의미 있는 행사 중 하나인데요. 최근 한 교단사나 대학에서는 학원 복음화를 위한 세례주간을 진행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백석대학교의 채플 시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학생들이 진중한 모습으로 무대에 서 있습니다. 이날은 세례식이 진행되는 조금 특별한 채플로 진행됐습니다. 학교는 올해 11월 마지막 주를 세례식 주간으로 정하고 학부별로 배치된 교목들을 중심으로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공표하는 시간과 함께 앞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례교육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까지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도 허투루 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모인 한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정말 용기를 내어서 한번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세례식 주간을 통해 150명의 학생들에게 세례를 주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 측은 12명의 채플 담임 목사를 두고 학생들의 신앙 고민과 양육을 통해 세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캠퍼스가 복음의 불모지라고 느껴질 정도로 많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니만큼 복음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늘 이렇게 전도하면서 또 다양한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면서 학생들을 이제 세례를 주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백석예술대학교도 세례 주간으로 정해졌습니다. 학교는 앞선 10월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초청해 사랑축제를 개최하고 기독교인 아티스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했습니다. 학교는 축제를 통해 복음을 접한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이번 세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담당 교수들은 학생들이 세례를 받기까지 가교 역할에 헌신했습니다. 제가 여기 학교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또 사회에 나가서 우리 또 주님께서 주신 그런 탤런트로 이제 좀 주변 지역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을 사회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끔 학생들의 그런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입교 받게 된 것도 새로운 경험이고 또 신기하게도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많이 기도드리고 하겠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포교 대처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백석교단과 연결돼서 많은 학생들을 지역교회로 보내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 가운데 기독교대학은 세례를 통한 청년복음화에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